안녕하세요. 바우스의 김지현 팀장입니다. 오늘은 광주 시내하고 성남이 아주 가까운 회덕동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준비했는데요. 제가 죄송한데 좀 이렇게 앉아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. 집 안에 이렇게 찜질방이 있어서 제가 또 앉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곳은 총 6세대 분양 예정에 있고요. 현재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대지 110평 도로 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. 실내 연면적은 3개층 사용하시는데 약 50평 정도가 나옵니다. 방 4개에 욕실 4개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찜질방까지 있는 집입니다. 그리고 정원도 상당히 넓은데요. 데크로 큼직하게 캠프파이어장도 또 꾸며 놓으셨습니다. 지상형 주차 컨디션이고요. 그리고 현재 난방 같은 경우는 LPG를 사용하고 있고요. 상하수도 들어오고 있고요. 개별 정화조 시스템인데 내년 7월에 또 직관으로 오펫으로 처리가 된다고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. LPG도 저희 뭐 한 1년 정도 있으면 도시가스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.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위치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단지 6세대 중에 마지막 5억 9천으로 현재 분양하고 있습니다. 경기도 광주에서 대지가 이 정도 사이즈에 한 50평 정도 나오는 집이 5억 9천이라는 거는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. 그 장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.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끝까지 봐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